세개 보여드릴 거예요, 팔레트. 유튜브가 오류가 나가지고 지금 인스타를 지금 바꿨거든요. 팔레트는 세 개. 이렇게 세 개고. 그리고 좀 많이 질렀어요. 그리고 블러쉬는 저렴이 등만 질렀네요, 블러쉬는. 블러쉬. 이렇게. 개개인별로 되어 있는 거 4개랑, 에뛰드 하우스 단종될까봐. What happened? 오류. 유튜브 오류. 예, 네, 이거. 에뛰드 하우스 거. 그리고 미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피지션스 포뮬라. 팔레트. 이렇게 사고. 그리고 립은 2개. 라뮤꾸 립. 맥에서 나오는 라뮤꾸 립이랑. 그리고 이거는 얼반 디카이에서 나온 건데, 되게, 신기한 제형이라 그래갖고 한번 사본 거고, 얼반 디케이 립글로스인데, 완전히 막 발색이 진한 거라 그래갖고, 한번 사봤고요. 립, 하여튼 립두 개. 그리고 마스카라는 에스쁘아 것도 샀는데, 이거는 제가 리뷰 영상 때 보여드리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마스카라를 따로 할것 같진 않은데, 제가 에스쁘아 거를 샀는데, 여기 있나 봐요. 네. 에스쁘아 마스카라. 오, 피지앤스 포뮬러 안 그래도 궁금하고서 이번 하울도 기대 기대. 이거 마스카라 하나 샀고, 그리고 이번엔 저번엔 자석 속눈썹을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붙인 집에서 속눈썹 연장을 할수 있는 키트가 미국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 거고, 눈이 너무 많이 붓죠. 제가 눈이 많이 부은 게 제가 눈병이 났었어요. 감기가 같이 오면서 눈병이 나가지고 지금 눈이 엄청 부은 거예요. 원래 부은 눈인데 더 부었어요. 그리고 이건 에스틸 로더에서 새로 나온 퓨처 리스트. 한국에서는 퓨처 리스트가 들어갔는데 미국은 퓨처 리스트가 안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미국 거는 퓨처 리스트가 들어온 대신에, 아 근데 너무 못생겼다. 눈이 너무 부어가지고. 퓨처 리스트가 들어온 대신에 이거 SPF가 45가 추가가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 퓨처 리스트를 써보지는 않아서, 에스티 로더 거 써보지는 않아서 뭐 이렇게 뭐라고 이게 좋다 안 좋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게 비교할 만한 대상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좀 아쉽군요. 어쨌든 저는 SPF 45가 들어있어서 데일리로 쓰기에도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사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초코님. 다 들어오고 계시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메이크업 포에버에서 나온 건데, 제가 스트레스 받아갖고 막 손톱도 뜯고 이랬거든요, 지금. 이런데 보이세요? 스트레스가, 아, 이거 뻑큐한 거 아니고요. 예.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갖고. 예. 그래서 이렇게, 메이크업 포에버인데, 이거는, 미싱 글로스라는 거예요. 이거 이사벳님 영상에서 뭐지? 얼굴에다가도 발라도 되고, 뭐, 눈에다가도 발라도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반짝반짝하게 하는 영상 특집으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온 제품이 이거라서 한번 이것도 사봤습니다. 이거는 공홈에서 샀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뭔지, 오, 언니 뭔가 진짜 많이 샀네요. 네, 많이 샀어요. 굿모닝, 굿모닝. 자, 그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많이 샀어요. 많이 샀어. 그래서 오늘 시작은, 이거 사실은 이 하울 영상 전에 미셸이랑 나랑만 했던 하울 영상이 있어요. 이거에 나온 건데, 이건 펜티 뷰티의, 너구리도 들어오네요. 펜티 뷰티의 스프레이입니다. 이거는 분사력이 정말 최고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미셸이랑 나랑 했던 하울 영상, 이거 전에 하울 영상인데, 그것도 지금 제가 못 올리고 있네요. 그건 영상 질이 좀안 좋아가지고, 제가 올릴까 말까 되게 고민을 하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말이었고, 제가 경황이 없어가지고, 영상을 못 올리고 있었어요. 너구리 안녕? 그래서 이거를, 뿌리고 시작할게요. 향도 너무 좋아. 분사형이요? 잠깐만 말하고 갈게요. 이거 뭐 이전 하울 영상에 올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거 분사력하고 이거 분사력하고 비교를 했거든요. 이거 전에 하울 영상에 안 올린 거에
네, 그래서 이거보다 분사력이 이게 더 고와요. 말도 안 거죠? 이것도 엄청 고운데? 그래갖고 너무 좋아. 안녕 언니, 안녕 너구라. 그래서 이렇게 뿌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팅 미스트가 아니고 그냥 이게 뭐 리프레쉬 미스트라는데, 진짜로 화장 다 하고 나서 뭐 속건조가 느껴질 때 이렇게 분사력 고운 거 써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샀는데, 오, 강추 강추. 이거는 온라인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펜티 뷰티는 리하나가 런칭한 브랜드인 거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그래서 얼굴에다가 뭐를 바르긴 발라야 될것 같은데, 이 빌리프 요거를, 네, 이거를 짜서 퓨처 리스트를 얼른 보여드릴게요. 지금 유튜브 거의 코로나 상황,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코로나 상황이 지난주 토요일까지 조금 심각했었거든요. 막 마트 갈 때도 줄 서고 막 이렇게. 근데 지금 제가 밖에 안 나간 지 되게 오래됐어요. 지금 막 제가 감기가 걸리고 막 난리가, 제가 상태가, 몸 상태가 막 눈병도 나고 감기가 걸리고 눈병이 나서 지금 얼굴 이렇게 눈이 부은 거거든요. 그래갖고 밖으로 못 나와가지고 제가 밖에 상황이 어떤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마트를 가보면 알겠죠? 근데 진짜 지난주 토요일에는 정말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전쟁 같은 느낌? 마스크도 미국 사람들이 잘안 쓰는데 마스크도 쓰는 사람도 이제 제법 보이고, 네. 아, 조금 심각했습니다. 근데 오늘 친하신 분들이 많이 들어왔으니까 좀, 또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해도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는 좋은 게 누가 들어오는지 보니까 너무 좋아. 눈병 마스크 써야 되는데 하여튼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쓰리드 퓨처리스트를 보여드릴게요. 에스쓰리드 퓨처리스트가 한국 거랑 다르게 이게 이렇게 패키징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튜브처럼 나왔어요. 튜브처럼 나와 있고, 그리고 SPF 45가 추가가 돼서 데일리로 쓰면은 나빼들 것 같아서 샀습니다. 근데 제가 색깔을 좀 잘못 고른 것 같긴 하네요. 1W2 샌드인데 너무 좀 노랗네요. 색깔이 노래요. 마스크 쓰면 오히려 이상하게 본다는데. 안 나갔는데 돈은 똑같이 쓰는, 맞아. 진짜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 쇼핑 겁나 하고 있어요, 정말. 빌리피는 뭐였어요? 아, 이거는 세포라에 들어갔는데, 이거는 누구지? 아, 유튜브님이 좋다고 샀는데, 그냥 유스 크리에이터 밤 해서, 저는 이거 원래 솔직히 스킨케어 단계에서 쓰는 건데, 저는 그냥 프라이머 단계에서 쓰고 있습니다. 수분감이 그렇게 없대는 것 같진 않고요. 그냥 피부 요철을 약간 좀 잠재워주는? 그러면서 약간 수분감 있는? 그런 거 같아요. 근데 프라이머도 아니고, 솔직히 프라이머 사긴 샀지만 프라이머도 아니고 수분 크림도 아니고 아무 뒤조저도 아닌 것 같아. 저는 퓨처리스트 쿨 바닐라인데 너무 붉어서 다른 거 섞었어요. 그래요. 한번 볼게요. 얼마나 더 노랄지. 지금 이거 색상을 바꿀래도 지금 뭐 얼타 세포라 다 닫아가지고 온라인밖에 안 되고, 왜안 나와? 안 나와. 나온다. 벌써 노랗네요. 쓰기도 전에 노랗네. 잘못 산것 같아, 색깔. Oh my goodness. 그리고 스펀지도 샀어요. 스펀지는 이거 소니아 캐슈 거고요. 제가 잘 쓰는 몰피 스펀지랑 모양이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크기 좀 보세요. 물을 먹였는데 크기가 3배가 되더라고요. 몰피의 2배? 그래서 크기가 갑자기 커져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써봐서 좋으면은, 완전 그냥 제 피부 색깔이네요. 이게 완전 그냥 누리끼리한 내 피부 색깔이에요. 약간 저는 한톤 업되는 걸 좋아하는데. 그리고 약간, 이거 무슨 냄새지? 오이 냄새 같은 게 나네? 안 바른 것 같네? 메포랑 색깔이 똑같네. 내가 산 메포. 내가 산 메포랑 색깔이 똑같아. 근데 진짜 안 바른 것 같네요.
화장 전혀 안한것 같네? 화장 전혀 안한것 같죠? 이게 스펀지랑 궁합이 안 좋은 건가? 근데 광은 뒷다심하네. 와, 광이 피부가 그냥 피부 화장 안한것 같아요. 한 번만 더 짜볼게요. 그냥 생얼 메이크업인데, 생얼? 생얼인데, 근데 진짜 광이 최고인데? 응? 그냥 수분크림 바르는 느낌? 광이 엄청 도네요, 퓨처리스트. 와, 피부 좋아 보이는데? 커버력도 자연스러워서, 아, 피부 상태 좋을 때만 쓴다는 그런 파데군요. 근데 한국 거랑 어떨지 제가 비교를 하면 좋을 텐데, 비교할 수는 없고, 어쨌든, 예, 커버력이 그렇게 없는 것 같지도 않는데요? 근데 광이 엄청나네요. SPF 45가 들어있어서. 그게 저는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저는 쿠션 바르는 것보다 차라리 이렇게 튜브형에, SPF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립밤들을 좋아하거든요? 와. 광이 피부가 근데 진짜 좋아 보이네요. 근데 이렇게 광나는 제품들은 솔직히 모공 프라이머랑 같이 쓰면 좋긴 좋아요. 네. 와, 피부. 오, 피부 겁나 좋아 보여. 그러게. 깜짝 놀랐네, 나도. 제가 피부 상태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솔직히 지금. 이거 퍼프 진짜 좋아요. 이거 더 사야 되겠다, 타겟에서. 이거 타겟에서 소니아 캐슈 스펀지인데, 이렇게 잘려져 있거든요? 이렇게 포인트? 근데 시작 전부터 피부 좋아 보였어요. 그쵸? 근데, 홍조가 있었거든요, 아까? 근데 홍조는 싹 없어졌어요. 홍조가 싹 없어지고, 그냥 내 피부 같아요. 커버력이 많은 파운데이션은 절대 아니고요. 데일리로 쓰면 너무 좋은. 그러니까 거의 메포 분위기예요. 메포의 리브 파운데이션 있잖아요. 메포의 리브 파운데이션 같은 느낌인데, SPF가 더 추가된 느낌? 근데 광이 훨씬 많이 돌아요. 이거 리브, 이번에 산 거. 메이크업 포에버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이 정도로 광이 돌진 않거든요. 근데, 퓨처리스트는 광이 어마무시하네요, 진짜. 와, 광채 장난 아니다. 그러니까. 대박인데? 제가 구독자분, 저랑 소통 자주 하는 구독자분이 퓨처리스트를 극찬했거든요, 항상. 그래갖고 너무너무 사고 싶은데 미국에서 안 팔아가지고 너무 아쉬웠는데 미국에 런칭이 되면서 SPF가 추가가 돼서 제가 얼른 사봤는데, 와. I like it. I like it. 네. 오. 피부가, 오, 광이 막 돌아요. 와, 광채. 그러니까요. 퓨처리스트가, 근데 진짜 홍조는 다 가려줬어요. 가릴 건다 가렸어요. 가릴 건다 가렸고. 그러니까 이렇게 광나는 제품은, 이런 프라이머보다, 모공을 메꿔주는, 뭐, 포어 패셔널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프라이머를 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커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지만, 불필요한 광을 죽이기 위해서 메포를 쓸게요. 추천하시나요, 언니? 살까 고민되네요. 저는 데일리로, 예를 들어서 뭐 학교를 가야 되는데,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 귀찮고, 그런 분들은, 이거 추천합니다. 데일리로. 수분크림 같이 쓰십시오. 수분크림. 예. 네. 수분크림 같이 그냥 자기 스킨 같아요. 저는 데일리로 추천하고요. 풀메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데일리로. 네. 오. 그리고 커버력을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 파우더 파운데이션을 같이 쓰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글씨가 나갔고 얼굴에 자꾸 각도를 조절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막 바르는 쿠션들 있잖아요. 한국 분들은 쿠션들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쿠션 제품보다 이렇게 제가 짜가지고 손으로 펴 바를 수 있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쿠션 제품이 SPF 50이 들어있는 그런 큰 메리트가 있잖아요. 근데 SPF 45가 들어가 있는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전 색상도 안 바꿀 것 같아요. 그냥 이걸로 그냥 내 피부 색깔처럼 이렇게 쓸것 같아요. 이렇게. 풀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지 마십시오. 데일리로 추천합니다. 아셨죠? 회사 갈 때,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 귀찮을 때, 그럴 때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필요한 광까지 죽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이거 얼른 눈썹을 하고 바로 화장을. 제가 아이섀도우 팔레트 세 개나 샀는데 이거 빨리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서 얼른 눈썹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리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은 안 보여드릴 것 같고요. 이거 두 개를 써볼게요. 이거 제가 사고 보니까 다 글리터 팔레트인 거 있죠? 이거는 캐슬린 라잇이, 이거 보세요. 크기 좀 보세요. 난리가 났거든요. 이게 다 품절이 되고, 이게 글리터 팔레트예요. 글리터 팔레트인데, 근데 이게 습식이더라고요. 제가 써보니까 습식이고, 좀 발색이 어마무시해요. 자,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우선 해볼게요. 잘못했다. 잘못했다. 다시. 이 보라색이 섞였어. 다시. 아씨, 이거. 이렇게 네 개. 발색이요? 어마무시합니다. 자, 이렇게. 이게 글리터인데요. 너무 무서워요. 발색이 너무 잘 돼갖고. 와, 근데 이거는 솔직히 글리터 섀도우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포일 섀도우 있잖아요. 포일 섀도우예요. 그래갖고, 와, 발색이 너무 무서워. 와, 발색 진짜 장난 없네요. 그래서 무서워서 살살 발라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두 개, 요거 밑에 줄.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하면 이렇습니다. 발색이 이렇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영롱함은 그렇게 있지 않아요. 그냥 자기 주장 빡 강한 아이들이에요. 그렇게 글리터가 빡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제가 보기엔 이거는 정말 포일 섀도우고요. 그냥 캐슬린 라잇 스타일. 이거는 그냥 포일 섀도우라고 정의할게요. 제가 보기엔 글리터 섀도우는 아니고, 막 뭐지, 캐슬린 라잇이 글리터도 너무 영롱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했는데, 저는 이 팔렛을 글리터 팔렛이라고는 정의를 하고 싶진 않고요. 근데도 펄이 많긴 많아요. 펄이 많은데 글리터 팔레트는 아니고 그냥 포일 섀도우고. 그래서 사고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어쨌든 미국에서는 지금 품절 몇번 됐어요. 사고 싶어도 못 사는 그런 팔레트였습니다. 근데 품절 풀리자마자 제가 얼른 샀었고요. 그래서 글리터 팔레트로 생각한 저에게는 약간 실망스러운, 포일 섀도우를 저는 원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좀 영롱함을 원했는데 그게 좀 없었어요. 그랬고, 그리고 이거는 한국 팔레트예요. 이거는 어떤 글리터 덕후 계정을 보다가 제가 우와 저거 팔레트 장난 아닌데 하고 샀었는데, Unleashia, UNLEASHIA 이런 브랜드 본적 있으세요? Unleashia Get Jewel Pile. Get Jewel 팔레트고요. 넘버 원 재미빔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글리터인데 이것도 대박이더라고요. 이거 두 개는 매트고 요거 두 개는 글리터인데 글리터가 너무 무서워요. 거의 칼라팝 수준인데 칼라팝보다 더커 글리터가. 그래서 이쪽은 그냥 얼굴에다 발라야 될것 같은 글리터예요. 너무 커. 막 하트가 있거든요. 아, 안 보일래나 카메라에 하트가 막 있어요 글리터가.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는 조금 더 영롱하고, 어쨌든 이거 두 개를 글리터를 우선 발색을 해볼게요. 이래요. 글리터가. 굉장히 펄이 굵고요. 그냥 글리터 피그먼트를 그냥 막 망치로 눌러서 그냥 넣어놓은 것 같은 그런 팔레트고,
그리고 이건 완전 영롱한? 이렇게 영롱한 이런 거고, 그리고 이게 매트 이렇게 이렇습니다. 이래갖고 매트도 되게 부드럽고 좋아요. 근데 이거는 가격이 조금 나갔었어요. 거의 30불? 네, 이거 4구짜리인데 30불인데 이유가 있겠죠? 왜냐면 글리터가 장난이 아니에요. 호우, 보이세요? 제가 그 매트를 좀 제대로 발색을 안 했네요. 매트도 되게 부드럽고 잘 되는데. 글리터와, 역시 글리터도 요즘 한국이 대세인데, 칼라팝 같이 진짜로 펄 입자가 엄청 두껍고, 오색 빛깔이 다 들어가서, 그래서 펄 덕후에게는 참펄 덕후이신 분들은 보기만 해도 좋은 그런, 파티 글리터. 예, 파티 글리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요 글리터는 평소에는 사용하시면 안될것 같고, 그냥 얼굴에다가 왜 아이돌 같이 하시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이 쓰시면 되고, 요 글리터가 정말 영롱하고 예뻐요. 그래서 이 글리터는 그냥 눈두덩이에다 사용해도 되는 그런 글리터입니다. 그래서 이 프리즘 이거 있잖아요. 제가 샀잖아요. 이 글리터랑 비교가 안 돼요. 이 질이, 이게 훨씬 좋아요. 네, 글리터가. 와, 예쁘네요. 자. 그래서 글리터 제가 썼던 것 중에서 그나마 제일 마음에 들었던 글리터가 저는 요거였거든요. 제일 발색이 잘 되는. 그래서 얘랑 비교를 해보면 이런 글리터인데, 이런 글리터인데, 글리터가 이거는 데일리 글리터라면 얘네들은 진짜 파티 글리터. 아, 클리오랑 비교가 안 됩니다. 클리오는 그냥 영롱 안녕 이런 느낌이면, 요거 두 개는 자기 주장 빡! 나 글리터야! 이러는 애들입니다. 근데 그냥 보고만 있어도, 오, 글리터 덕후는 전 좋아해. 좋기는 좋은데, 글쎄, 내가 이걸 바르고 어딜 갈까? 와! 보이세요? 손에? 글리터 막 묻은 거? 오! 그래서 눈에 발색을 해볼게요. 눈에 발색을 해볼게요. 이거 바르고 또 마트를 가나요? 갈 데가 없, 요즘 화장하고 갈 데가 없다. 교회도 문 닫았고, 뭐, 사람을 만나지 말라니까, 뭐, 화장품 뒤따 사는데, 밖에 나갈 일이 없네. 밖에 나가면 저기 앞마당? 애들 두고 앞마당에 나가는 거? 아, 코로나 이거 언제쯤 괜찮아질라나요? 아씨. 그래서 얼른 눈 화장을 해볼게요. 여기 매트 있는 걸로. 매트부터 해볼게요. 매트는, 대충 해봐야 되는데, 브러쉬를 찾아라. 이거를 써볼게요. 이건 약간 맥의 소프트 브라운? 맞아. 저도 옷 샀는데 입고 나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건 맥의 소프트 브라운 같이 약간 붉은기가 엄청 도는데, 우선 이네 개의 팔레트로, 이 4구짜리로 한번 지금 오늘 한날 넘었잖아요. 내 말이. 그래서 난 라이브로라도, 오! 발색 쪘는데? 난 라이브로라도, 나는 이거 풀어야지. 오! 오 마이 굿네스. 이거는 음영색, 이거는 베이스색으로 쓰면 안 되겠다. 우와, 이건 안 되겠다. 베이스색으로 쓰면 안 되겠고. 아씨. 오! 오 마이. 엄청 불그리하네? 엄청 불그리해서 베이스를, 이거 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는데, 4구짜리로 저걸로 안 되겠네요, 베이스색은. 저거 너무 진해서 안될것 같고, 얘를 베이스로 다시 쓸게요. 로라 멜시에 진저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다시. 베이스를 다시 깔게요. 종아리 시켜야지. 오 마이 굿니스. 발색 쩔어. 오. 얘로. 이제 구멍이 뚫린다, 진저. 구멍이 뚫린다는 건 뭐다? 진짜 내가 사랑했다. 나 진짜 섀도우 구멍 잘안 뚫리는데. 자, 이렇게 베이스를 이렇게 넣어줄게요. 어우, 아까 그거를 실수했다. 영역을 너무 크게 잡았는데? 영역이 너무 커졌어. 이렇게. 영역이 너무 커져버렸어. 아, 그래서 신호 얘기는 웬만하면 진짜 채널에서 안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아.
그래갖고 뭐 가가지고 물론 속눈썹 가까이에 요색을 쓸게요. 이거 되게 뿔구리하네. 이거 팔레트가 굉장히 뿔구리한데. 이거 브랜드 보신 분 있으세요? 이거는 진짜 펄더쿠만 아는 팔레트인 것 같더라고. 나이 브랜드 머리털라고 처음 들어봐. 근데 왜 이렇게 뿔구리해? 엄청 뿔구리한 하군요. 근데 이게 팔레트가 두 개거든요? 근데 이게 좀더 붉은 색깔이고 약간 브라운 계열도 있어요. 근데 저는 워낙 브라운 계열이 많아서 궁금해서 사봤는데, 오, 진짜 뿔구리하네? 완전, 엄청 뿔구리하죠? 색깔이 눈에 불난것 같은데? 이렇게 음영을 좀 주고요. 오, 색깔 자체는 예뻐요. 예쁜데, 앤틱 로즈의 패밀리랄까? 사촌들이랄까? 이런 느낌인데, 오, 너무 엄청 뿔구리하네. 얘를 이렇게 하고, 자, 대마에 글리터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글리터가, 얘는요, 진짜 좀 무서운데요, 글리터가. 얘는 글리터를, 얘는 너무 무서워서 못쓸 거고, 얘 한번 써볼게요. 얘를. 이렇게? 순간 매트했던 화장이 이제 파티 화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오. 와, 진짜 한국 팔레트에서 이렇게,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칼라팝 이후로 한국 팔레트에서 이렇게 화려한 글리터는 처음 봤어. 와, 진짜. 무대에 나가야 될것 같죠? 친절한 근자씨. 근데 사고 싶게 만드는데요? 그래요? 와. 오, 진짜 칼라팝만큼의 그런, 오. 오. 진짜 예쁘긴 진짜 예쁘다, 근데. 영롱영롱, 반짝반짝, 대박. 이렇고, 근데 제가 눈이 부었는데, 눈에 음영을 좀더 세게 줘야 될것 같죠? 그래서 섀도우를, 얘를 쓸게요. 얘 오버테이크. 얘를, 이렇게. 그래서, 한 번만 더 지나갈게요. 눈이 음영을 안 주면 저는 호꺼풀이기 때문에 더 부어 보이니까 음영을 줘야 돼요. 와, 근데 매트도 발색이 엄청 진하고 이 4구짜리 치고는 가격이 비싼데 가격 비싼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좋네요. 좋은데. 되게 좋은데? 펄 덕후신 분들은 강추합니다. 한국에 칼라팝도 안 들어가는데, 파티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영롱함을 원한다 그런 분들은 사셔야 되겠습니다. 오! 친절한 근자씨.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속눈썹을 집에서 속눈썹 연장을 한것 같은 그 키트를 샀다고 했잖아요. 아, 근데 애교살이 너무 홍하니까 애교살도 한번 해보긴 해볼까요? 애교살은 우리 면봉으로 합시다. 무서우니까 면봉으로. 도전! 애교살 도전! 면봉, 이렇게 삐죽한 거 있거든요? 얘로, 컬러팝 비슷한 거 있어요, 글리터. 있어요, 글리터? 네. 컬러팝 이 팔레트 안 사셨어요? 이 팔레트에 완전 비슷하다니까요? 영롱함이? 요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되게 비슷해요. 그 존재감 빡 있는 팔레트. 근데,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얘들 입자가 제일, 그러니까 제일 큰 입자를 제가 비교를 해보자면 입자가, 보세요. 이 팔레트에서 입자가 제일 큰게 어떤 거예요? 그러면은 요겁니다. 1번. 이게 입자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 글리터가 두꺼운 거는, 아니, 큰 거는 뭐예요? 얘네 두 개. 얘네 두 개고요. 그러면 그 다음 글리터는요? 요겁니다. 3번. 글리터의 그 화려함과 존재감으로 얘기를 하면 여기 3번.
그리고 4번은 얘입니다. 4번. 그래서 글리터를 비교를 해보자면 1, 2, 3, 4번으로 나누자면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번, 2번, 3번, 4번. 네, 글리터가 그래서 이거 두개 있으면은 팔레트가 이거 두 개. 글리터는 더 이상 안 사도 될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글리터 덕후에. 자, 그래서 이거를 애교살에다 한번 발라볼까요? 얘를. 우와. 우와, 대박. 얘는 좀 눌러야 돼요. 똥똥똥똥 눌러서. 너무 많이 발랐어. 보여요? 대박. 존재감, 애교살 존재감 막 나오네. 이렇게? 나 눈병 났는데 약간 무섭다. 지장 있을까봐. 글리터가 너무 커서. 이렇게? 와, 글리터 대박이죠? 글리터가 심지어 지금 보인다? 눈을 이렇게 뜨다가 이렇게 보면 이게 동공에 이렇게 밑에가 보여. 글리터가 반짝이는 게 보여. 눈에 보여. 역시 애교살. 글리터가 반짝이는 게 보여요. 근데 이런 화장하고 지금 갈 데가 없다는 거.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 하고 뭐, 내가 생방에서나 이런 거 하지. 뭐야. 글리터가? 네. 애교살 터질 것 같아요. 네, 애교살 나도 터질 것 같아서 지금 수습 중이에요. 너무 터질 것 같아. 그래서 글리터 존재감 1위였던 아이를 지금 여기 눈 밑에까지 내려왔거든요. 무슨 포니님이 자주 하는 막 그런 막 예술적인 그런 아트 같은 거 있잖아요. 아트 화장이 돼버렸네. 포니님 알죠? 막 이런 데다 막 글리터 붙이고 막 눈썹에다가도 붙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글리터는 얘입니다. 얘는 너무 무대 화장, 진짜 찐 무대 화장이고, 얘는 그래도 데일리로도 약간 줄수 있는 그런 아이여서. 하여튼 이두 개의 글리터 있으면 끝날 것 같고요. 이 팔레트는 너무 존재감이 그냥 얘는 그냥 컬러만 잘 보이는 발색 꽉인 팔레트여서 얘는 글쎄요, 쓸지 안 쓸지. 영롱함이 너무 없어. 그렇게 하고, 제가 속눈썹 키트를 샀다 그랬잖아요. 연장할 수 있는 키트. 연장할 수 있는 키트를 샀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를 먼저 마스카라처럼 바르고, 그런 다음에 속눈썹을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사서 한번 해봤어요. 집에서 한번 해봤는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집에서 속눈썹 연장 키트. 집에서 샵에 가지 마세요. 집에서 연장하세요. 이런 컨셉인데 진짜 좀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컨셉이 뭐냐면 너가 마스카라를 할수 있니? 마스카라를 할수 있으면은 집에서 속눈썹을 연장해보렴 이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게 뭐냐면 본드인데요. 뭐냐면 본딩 타임, brush your light, color bond, natural, a little goes a long way. 언더라시즈. 자, 그래서 이거를 how to video. 제가 한번 샀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본드고요. 이게 CD인데 본드부터 마스카라를 하는 거예요. 그로서리라도. 네. 이게 마스카라를 하고 그런 다음에 마스카라를 하고 속눈썹 붙이는 건데 왜 제가 보통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이라인처럼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속눈썹을 붙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마스카라처럼 마스카라를 하고 그 밑에다가 마스카라 한그 밑에다가 붙이래요. 근데 제가 해봤는데 신기해요. 진짜 이게 마스카라처럼 붙더라고요.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마스카라를 할수 있는 사람이라면 속눈썹을 붙일 수 있는 그런 키트예요. 그래서 얘를 한번 빨리 붙여볼게요. 이렇게 속눈썹 들어 올린 다음에 속눈썹 찝어줘요. 막 보통 때 마스카라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한번 찍고 이렇게. 그러니까 속눈썹 이게 점막이 좀 들어져 올려져 있어야지 붙이기가 좀 쉽거든요. 얘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본드가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마스카라처럼 마스카라처럼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되게 솔도 얇죠? 이렇게 마스카라처럼 붙이고 마스카라 하듯이. 근데 꼼꼼하게 특히 속눈썹 숱이 없는 그 부분을 특히 잘 마스카라처럼 잘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 숱이 있어야지 그 뭐지? 속눈썹이 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스카라처럼 발라주고 제가 앞부분에 특히 속눈썹에 숱이 좀 없기 때문에 더 신경 써서 마스카라처럼 발라줍니다. 눈 끝에도 전 속눈썹이 없어요. 그래서 끝에도 잘 발리도록 진짜 마스카라 하는 느낌이에요. 붙일 때 이렇게 마스카라 할 때는. 근데 이게 본드 지금 역할이거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그런 다음에 이 제가 좀 잘라놨어요. 속눈썹을. 그래서 이 중에 하나를 이렇게 제가 잘라놨 거예요. 부분 부분 잘라놨어요. 이거를 이 밑에다가 이 밑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붙어요. 붙어라. 잠깐만요. 이거 왜안 붙지? 한번 써서 안 붙나? 점막 말고 속눈썹에다 붙이는 거예요. 속눈썹에다. 그냥 붙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눌러줘요. 핀셋으로. 누르고 이렇게 하나가 붙여졌고, 그런 다음에 다시 또 하나를 제가 몇 개를 잘라놨기 때문에 원래 잘라서도 파는데 너무 길이가 길더라고요. 파티 화장 같이. 그래서 다시 여기를 이렇게 야 붙어라. 잠깐만요. 지금 이 핀셋이 더러워. 이렇게 붙인 다음에 다시 찝어요. 핀셋으로. 쭉 찝고 붙게. 그러면 또 붙어요. 이렇게 붙고 그런 다음에 다시 얘를 하나만 더 붙여볼게요. 그러니까 마스카라 한 듯이 점막에다 붙이는 거 아니고 속눈썹 위에다 붙이는 거예요. 어라, 잘못 붙였나? 아니야, 아니야. 거꾸로 붙였어. 그래서 마스카라 하고서 모자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분 속눈썹 붙이듯이 이렇게 마스카라로 떨어져! 핀셋에 붙었다! 떨어져야 되는데, 야. 지금 아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화면을 다 붙인 거예요. 근데 어때요? Are you gonna be here? I'm still doing live streaming. I'm still doing live streaming. What are you gonna do here? Are you wearing clothes? Uh-oh. 잠시만요. 애기 아빠. 어? 아, 오케이. 우리 남편이 옷을 안 입고 있어갖고 여기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옷을 좀 입으라고 했고요. Yeah. It's okay. We're not gonna take a bath. 루이스 봐봐. 엄마? 루이스 이거 봐봐. 여기 봐봐. 싫다 그러지? 그래서 이걸 다 붙이면 이렇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걸 아까 붙였잖아요. 이걸 한 번 더. 이게 이제 뭐지? 본드 역할이 끝나면 한 번 더 이렇게 고정을 시켜준 고정하는 걸로 한 번만 더 이렇게 해주래요. 근데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점막에 붙인 게 아니거든요. 점막에 붙인 게 아니고 점막에 붙인 게 아닌데 그 속눈썹 그 마스카라의 끈적임에 이렇게 눈썹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스카라한 효과보다 훨씬 더 느낌이 확 나고요. 진짜 귀엽네요. 야, 루이스! 루이스! 이모 안녕 해봐? 안녕. 여기 있다. 이모 안녕 해봐? 이모 안녕? 이모 안녕 해봐? 이모 안녕 해봐? 루이스 이모 안녕 해봐? 이모 안녕. 이모 안녕. 이모 안녕. Can you wave? Please, can you wave? Can you wave? Can you wave? Please 안녕 해봐. Wait, can you wait? Can you wait? Please 아, 너 할 수 있잖아. 왜 이렇게 치카치카하는 거 구경하는 거야? 응? Wait. 응? Wheels on the bus go round and round 해봐. Round and round. Round and round. Round and round. Round and round. Wheels on the bus go round and round. All through the town. Wiper on the bus go swish swish swish. 같이 와요. 노래한다. Round and round. I gotta go in there. There? And then we're gonna go to the park. Okay. You gotta. Are you gonna wear short sleeve? I don't know about outside yet. Open. Oh. Bucket open. 일로 와봐, 루이스. 이모 해봐. 안녕 해봐. 안녕. 안녕, can you wave? Can you wave? Can you wave? 루이스, can you wave? 응? 응? Okay. Round and round 해봐, round and round. You're really curious. Yeah. 응? Can you kiss? Kiss, kiss, can you kiss? Let's kiss 해봐. 아, 이모들 안녕. Wanna go with daddy? Bye bye, Louis. Say bye bye. Bye bye. Say bye bye. Bye bye, Louis. Bye bye, 이모. 잠시 루이스의 출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는 접착제로 접착을 시키고 엄마 뭐 하는 거야? 네, 접착을 시키고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고 만약에 좀 사실은 이거를 제가 다 눈썹을 잘랐어요. 길이를 잘라가지고 길이가 별로 안 길어 보이는데 자연스럽게 데일리로 붙이려고. 예, 그리고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안 마스카라보다 더 가벼워요. 눈, 속눈썹이. 마스카라는 제가 이중으로 막, 이중, 삼중으로 막 바르고 뭉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 뭉치는 그런 것도 없고, 눈이 되게 편안하다 그러나? 예. 네.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찝으면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냥 데일리로 만약에 하실 거면은 그냥, 뭐라 해야 되지? 데일리로 하고 싶으신 분은 뷰러를 말, 이거, 한 시간 다 돼서 끊긴대요. 다시 만나요. 뷰러를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데일리로 하실 분들은 뷰러를 하지 마세요. 근데 파티처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뷰러를 찍으면 이런 느낌입니다. 마스카라보다 가벼워. 진짜 제가 보장합니다. 자, 10초 남았어요. 10. 뗄 때는 리무버로. 리무버가 있거든요. 5초, 3초, 2초. 다시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 자, 이거 보세요. 이건 찝은 쪽이고 이건 안 찝은 쪽인데 찝은 쪽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찝은 쪽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데일리로 속눈썹 강조하고 싶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한번 들어 올리고 이러고 끝날 것 같아요. 너무 이쪽은 파티 느낌이니까.
이쪽이 확실히 제가 잘못 붙여갖고 약간 뭉친 느낌이 나네요. 한번 여기도 찝어볼까요? 이렇게 살짝. 특히 앞부분 위주로 찝을게요. 이렇게. 이런 느낌입니다. 집에서 속눈썹 연장한 느낌. 그리고 속눈썹 연장한 미국 언니들 속눈썹 연장하면은 이렇게 이거보다 더 화려하던데요? 네. 이쪽이 지금 숱이 부족해. 이쪽이 지금 뭉쳤어. 잘못 붙였어. 뭐 그렇다 치고. 이렇게 끝났고요. 그리고 립을 얼른 발색해 볼 거예요. 아, 너무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었는데 립은 이렇게 두 개인데 속눈썹 그렇게 괜찮지 않아요? 이거는 얼반 디케이의 이거 완전 형광이네. 얼반 디케이의 얘가 색깔이 스위치라는 색깔인데요. 이게 립글로스인데 립글로스들이 이렇게 했을 때 묻어나잖아요. 근데 이게 묻어나지 않는데요. 그래갖고 제형이 신기해서 한번 사봤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라뮤꾸님의 라뮤꾸님이 맥하고 콜라보한 립입니다. 얘가 지금 MLBB로 코덕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향도 좋다. 쟁여야 된다면서. 그래서 먼저 라뮤꾸님 거부터 발라볼게요. 라뮤꾸님이랑 라뮤꾸님이 제 인스타를 팔로우 해주시거든요. 그렇고 지금 왜 미국에 런칭 안 하냐고 서로 굉장히 토론을 벌였었는데 디렉을 주고 받으면서. 근데 라뮤꾸님 본인도 왜 런칭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한국이 먼저 런칭을 하고 그날 미국이 되게 늦게 런칭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라뮤꾸님이 아예 런칭이 안 되는 줄 아셨거든요, 미국에서. 근데 미국에 런칭이 안 된 게 아니고요, 늦게 된 거예요. 그래서 라뮤꾸님도 드디어 이제 미국도 런칭이 됐군요, 좋아하셨어요. 어느 국가에서, 그러니까 런칭이 안 된 건 아니고 늦게 되는 것 같아요. 늦게 풀렸어요. 이런 립인데 주름 부각이 좀 있고요. 근데 색깔은 너무 예쁘네요. 이게 느낌이 크림진 립스틱 같은 느낌은 아니고요. 되게 매트하거든요, 지금. 파우더 키스도 아니고 이게 되게 매트해요. 제가 굉장히 매트하네요. 저는 되게 크리미하게 바를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매트해서 지속력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느낌입니다. 되게 매트해요. 매트하고 그렇다고 루비유 같은 그런 매트는 아니고 제가 이렇게 그 컬렉션이 있잖아요. 뭐 크림신 무슨 뭐 매트 뭐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맥에 제가 그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크림신은 아닌 것 같고요. 매트 쪽에 더 가까워요. 매트 쪽이 더 가깝고 그렇다고 막 엄청 매트하고 건조한 매트는 아니고 지속력이 좋을 것 같은 지속력이 좋은데 약간 그렇다고 너무 건조하지 않은 딱 그 중간을 잘 잡아낸 것 같아요. 예쁜데요? 예뻐요. 라뮤꾸님 축하드립니다. 라뮤꾸님이 괜찮은 분이야. 센스가 있으시잖아. 그렇고 그래서 데일리로도 화장 지금을 진하게 해도 어울리고 화장을 안 해도 되게 어울릴 것 같은 색이에요. 이런 느낌이고 한국인 그 동양인 색깔 그 피부색이랑 되게 잘 받게 그렇게 잘 뽑은 색깔인 것 같고요. 약간 뭐라 그럴까 브라운기가 많이 도는 그런 MLBB는 아니고 코랄기가 더 많이 도는. 그래서 동양인 색깔이 더 잘 어울리는 코랄기가 더 낭낭한 코랄기가 한 85% 그리고 브라운이 조금 섞인 그런 MLBB입니다.
카라멜 MLBB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MLBB를 말린 장미 MLBB, 코랄 MLBB, 브라운 MLBB가 있다면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코랄 쪽에 더 가까운 코랄과 브라운을 섞은 느낌이에요. 두루두루 다 잘 어울릴 것 같은 색이네요. 핑크끼? 코랄끼. 핑크끼보다는 코랄끼가 더 많아요. 약간 쨍함이 약간 있어. 그러니까 85%가 코랄이고 그리고 한 15%가 85%가 코랄이라면 15%가 브라운 이렇게 섞인? 코랄이 약간 쨍한 게 약간 있잖아요? 주황과 쨍함을 약간 갖추고 있는 게 그게 코랄인데 그거를 잡아낸 것 같아요. 굉장히 예쁘네요. 이렇게 하고 이 위에다가 얼반디케일 한번 발라볼까요? 이 얼반디케일이가 이게 립글로스인데 묻어나지 않는데요. 진짜 그럴까요? 이게 살짝 매트했으니까 글로스라 이거랑 같이 섞었으니까 좋은데요? 약간의 매트함을 촉촉함으로 막 바꿔주네요? 글로스로? 예쁜데? 입에 문어 나는데? 컵에 문어 나는데? 왜 거짓말했지? 누가 안 묻어놨나 그랬어? 컵에 안 묻어놨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샀는데 좀 마른 다음에 다시 입에다 찍어볼게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맥 때문 아닐까요? 그쵸? 그럼 맥을 지어보고 다시 발라볼 거야? 맥을 지어볼까요? 묻어나는데? 묻어난다고! 다시 지우고, 발라볼게요. 맥 때문에, 맥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까, 다시 얘를 얘 하나만 발라볼게요. 이거 데일리로도 이쁘겠다. 나는 색이 엄청 진해 보여갖고 이걸 어떻게 발랐는지 했는데 데일리 그냥 글로스로도 괜찮은데요? 그쵸? 안 부담스럽죠? 되게 형광기가 낭낭해서 발색에서는 이걸 어떻게 하려고 다니지 했는데 글로스인데 끈적거려지지도 않고 립오일 같거든요? 와, 나 이렇게 편한 립글로스 또 처음 발라보네? 굉장히 편하네, 입이. 아니, 지금 할 거예요. 딱 데일리. 립글로스 더 끈적함이 싫어갖고 제가 립글로스를 잘 안 발라요. 근데, 엄청 좋네요. 자, 이 팔레트. 피시앤드 폴베라 팔레트고요. 이거는 유튜버랑 콜라보하는 제품이고 향이 좋아요. 향이 좋아서 미셸이 궁금해했으니까 얼른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은 브론저가 두 개 들어가 있고 애프리컷이 들어가 있고 말린 장미가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하이라이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얘 이색 때문에 샀고요. 그리고 피지션스 포뮬라가 브론저가 굉장히 히트를 쳤거든요, 미국에서. 그래갖고 궁금해서 사봤습니다. 근데 오늘 애프리컷을 발라볼게요. 이거 좀 마르면 컵 다시 해볼게요. 자, 이거를 자, 애프리컷 들어가 있는 거는 제가 이름이 그렇게 들어가 있으면 제가 저도 모르게 손이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와, 이거 버터 같아요, 진짜. 이게 버터 컬렉션이거든요? 버터 컬렉션이라고 써있잖아요. 나는 또 이런 블러쉬 처음 발라보네. 이렇게 바르는데 벌써 이렇게
느낌이 느껴져. 엄청 부드러워요. 난 블러셔가 이렇게 또 부드럽게 느껴지는 건 또 처음 했어요. 바르면서 부드럽게 느껴. 진짜 버터 같네요. 제가 이 버터 시리즈를 발라보지 못했거든요. 처음 발라보는데 발랐는데 벌써 부드러워요. 오, 와, 와, 이 버터가 난리가 난 이유가 있구나. 발랐는데 부드러운 건 처음이에요. 제가 되게 많이 발랐죠. 발색 보여드린 거니까. 이렇게. 이런데 초년 됐잖아요. 그래서 아우 밖에 잔디 깎나 봐요. 잠깐만요. 그리고 발렸는데 냄새가 벌써 너무 좋아. 오, 오. 약간 여기 외곽은 불온전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에뛰드하우스 제가 산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품절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팔로우하는 유하이님 계정에 이거를 꼭 사라고 하시더라고요. 에뛰드하우스의 이게 쿠키 블러셔 살구 피치 무스 요건데 얘를 볼 중간에 올려볼게요. 이렇게 지금 여기 가에만 제가 해놨잖아요. 가에만 제가 살구 애프리컷 이런 색깔 되게 좋아합니다. 중간에 이렇게 나 완전 초년 됐어. 이렇게 그래서 발그레 웬일이야. 완전 초년 됐어. 와 초년 초년 됐을 땐 그래서 이런 색깔이라는 거 초년 됐을 때 이렇게 눌러주면 돼요. 걱정하지 말아요. 네, 이렇게. 근데 피지의 포뮬러 저거 너무 좋은데? 이거 깜짝 놀랐어. 브론저도 한번 발라볼까요? 브론저를 발라봅시다. 오, 버터라는 게 제형 때문에 난리가 났었거구나. 제형이 진짜 버터를 얼굴에다 바르는 것 같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서 깜짝 놀랐어. 이거를 이렇게 지금 쓰시는 브러쉬 뭐였죠? 브러쉬 필리밀리야. 필리밀리 제가 엄청 미는 거잖아요. 얘를 이렇게 하고 브론저를 발라볼게요. 브론저도 있잖아요. 여기 브론저 색깔이 이거 두 개인데 이거는 너무 찌질 것 같고요. 요거를 얼굴 전체에다가 한번 발라볼게요. 오늘 브론저를 안 해도 되는 게 제가 피부 색깔이랑 비슷한 색깔을 써가지고 피부 색깔이랑 비슷한 색깔을 써가지고 브론저를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보여드리는 거니까 한번 써볼게요. 턱을 깎고 이러고 어디 나가고 싶은데 나갈 데가 없네. 다 마스크 쓰고 다니는, 나는 특히 더 마스크를 쓰고 다니거든요. 남들이 뭐 나를 쳐다보던 말건. 오, 근데 확실히 부드러운 제형이다 보니까 가루 날림이 솔직히 있긴 한데, 향도 너무 좋아요. 약간 뭐라 하지? 태닝 로션에 들어가 있는 코코넛 냄새? 이렇게. 외곽만 쓸어줄게요. 외곽. 색깔도 그렇게 진하지 않네요, 브론저가. 좋네요. 한국인들이 좋아할 것 같은. 그리고 제가 산 팔레트는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그 유튜버랑 콜라보한 거라서 한정판이에요. 이렇게 하고 브론저를 살짝 그냥 코 쉐이딩도 넣어줘 볼게요. 꽃이 되게 세워서 눈썹이 여태까지 짝짝이었네요. 짝짝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세워서 코 여기 옆에 콧대가 확 살죠.
갑자기 콧대가 너무 살아버렸는데? 원래 브론저로 콧대 살면 안 되는 거 알죠? 쉐이딩으로 해야 돼요. 근데 오늘 귀찮아서 브론저로도 그냥 해버릴게요. 코쉐이딩은 특히 붉은기를 빼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회색기가 도는 걸 해야 되는데 오늘 그냥 귀찮아서 브론저로 뒀는데 너무 티가 나네요. 역시 코쉐이딩은 회색기가 도는 그림자색으로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그냥 급해갖고 했는데 코가 팍 살았네. 오늘 풀메 나이스. 어머 어떻게 버려? 어떻게 버려? 이렇게 하고 브론저까지. 저는 턱 위주로 좀 칩니다. 투턱. 이렇게 하고 브론저로 콧대 살리면 안 돼요. 아셨죠? 꼭 코쉐이딩으로, 아니 그 회색기가 낭낭한 걸로 하셔야지. 이렇게 웜톤이 많이 도는 걸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그냥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했고 그런 다음에 사실 안 보여드린 애들 말랐나 볼까요? 자 아까 요거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대박 대박 안 묻어나. 보여요? 오 마이 굿네스. 나 이거 여러 개 살래. 이게 뭐야? 이게 뭐였지? 색깔은 스위치였고요. 박스 어디 갔어? 그리고 이렇게 반짝반짝 하잖아요. 나 이렇게 글로스가 안 묻어나는 거 처음 봐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 박스 이게 뭐냐면요, Wired Lip Chemistry Lasting Glassy Tint 이거예요. 스샷 하셨어요? 스크린샷? 나 이거 다 사야지. 이게 색깔이 다섯 개거든요? 나 하나 더 살래. 빨간색도 있어요. 레드로. 와, 대박. Can you see? Guys, can you see this? 스크린샷 꼭 하십시오. 입이 이렇게 촉촉한데 안 묻어난다니까? Oh my gosh! Oh my gosh! Amazing! I've never seen product like this! Seriously! Guys! Don't walk, run and get it, okay? This is the color. Oh my gosh! 입술에 발려있는 느낌, 촉촉해! 그리고 안 끈적거려! 안 끈적거려. 그냥 립 오일 바른 것 같은데 립 오일이야. 립 오일이고 바른 것 같지도 않아. 그리고 제일 어머 코에 못 꼈어. 응. 와 guys get it get it. 아무것도 안 묻어나. 근데 아직도 이렇게 유분기가 있어. 대박. 오늘 대박템 발견했다, 여러분. 오늘. Oh my gosh. 근데 블러쉬가 너무 과하네? 아무리 봐도. 이렇게 하고, 자. 하나만 더. My goodness. 내 말이. 자, 이거는 이사배님이 눈 위에다도 썼던 글로스예요. 이게 끈적이지 않는다 그래서. 하이라이터로 한번 사보려고 제가 산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제 손에다가 발라볼게요. 이건데 이걸로 투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이라이터로 바르게. 이건 색깔이 있어서 조금 그러네. 자, 이거는 메이크업 포에볼 거고요. 얘를 이렇게 돌려갖고 자 여기 하이라이터 느낌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도 인중에도 땀난 것 같지? 여기 이렇게 네 특유의 냄새가 있네요.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광이 확 돌죠.
메이크업 포에버의 이게 믹싱 글로스래요. 그래서 눈에도 써도 되고 왜 눈에 왜 반짝반짝하게 화보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솔직히 좀 끈적거리긴 해요. 그렇게 안 끈적거리는 건 아닌 것 같고 끈적거려요. 끈적거려요. 근데 그 제가 갖고 있는 샤인라이터 그때 숙다리님이 여쭤보셨잖아요. 샤인라이터 어디 갔지? 이거 샤인라이터. 이거랑 비슷한 제품인데 얘가 좀 더 덜 끈적거리네요. 써봤을 때는. 근데 이거 구하기 힘드신 분들은 한국에서 이거 사시면 될 것 같아요. 메이크업 포에버의 믹싱 글러스. 가격은 얘가 더 비싼가? 가격은 얘가 25불인가? 제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은광, 물광 원하시는 분들은 파우더 처리하시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거보다는 더 끈적거려요. 제가 써봤을 때 얘는 덜 끈적거리네요. 예전에 세포나 건가 저런 투명 젤 타입 광 있지 않았나요? 이거요. 이거 샤인라이터. 제가 자주 쓰죠 영상에서.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거는 좀 끈적거리네요. 이사비님이 뷰티 블렌더 거를 못 써보셨나 보네. 근데 이 눈에도 한번 올려볼게요. 이 눈에 제가 뭐 마스카라 한 것도 아니고 뭐 건질 그런 거 없으니까 이렇게 한번 발라볼게요. 그래서 광 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 광 장난 아니죠. 그래서 뷰티 블렌더가 안 들어가니까 한국은 근데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 이거 사세요. 이거 말고 이거 사시고요. 한국에서는 이거 구하기가 힘드니까 이거 사시고요. 오케이? 저같이 땀나는 광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거의 2시간을 했나요? 1시간 반을 했나요? 오류가 나가지고 어쨌든 이거 한 번만 더 뿌려줄게요. 맞아, 뷰티 블렌더 거. 이거 펜티 뷰티 저 미스트도 샀는데 이거 되게 좋거든요. 안개 분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개 타면 되겠습니다. 사우나 광, 땀 나는 광, 사우나 광. 네,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 아, 저 엄마가 불러서 먼저 나가볼게요. 남은 방송 잘하세요. 오케이. 우리 오늘 어차피 지금 엔딩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와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인 얘기도 좀 하고 했는데. 속눈썹. 진짜 마스카라보다 더 가벼워요. 근데 오늘의 히트는 뭐다? 이거 사세요. 그럼 안녕. 또 만나요. 바이. 오, 광 봐봐. 인사 해주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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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